코엑스에서 벌어진 광선검 대결과 개싸움. investinbelly.com. 강남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제1회 강남 로봇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코엑스로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페스티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고정식 협동로봇 두 대가 말싸움을 하다가 이내 광선검을 뽑아서 현란하게 싸우는 광경이었습니다. 쭈구리 막았어. 아, 내가 졌다. 현대자동차가 무려 1조 원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계에 조그만 국산 강아지가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아주 용감하게 저항하자 대형견도 결국은 한발 물러났습니다. 강남구에는 이미 다양한 음식 배달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로봇들은 배달일은 위험하고 힘들다고 아예 사양하며 사설 경비업체에 취직하여 야간 순찰만 돌고 있습니다. 용모가 아주 출중하지 못한 일부 로봇들은 제조공장에 취직하여 야근에 잔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7잔으로 세계 2위 규모인데요. 커피를 아주 잘 만드는 로봇들은 연간 551잔을 마시는 프랑스에서 해외 취업의 문턱을 넘기도 합니다. 베이비시트로 취업한 협동 로봇들은 아동용 장난감이나 간식 정리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간병인으로 취업한 로봇들은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고 설거지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로봇들은 휠체어만 잘 밀고 다니면 업무가 끝납니다. 서울시 청소직의 경쟁률은 20대 1을 넘는데요. 공기정화 로봇은 입 벌리고 하품만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회 강남 로봇 페스티벌과 SK 테크 서밋에 등장한 다양한 로봇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로봇 공학이나 미래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